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3년에 무려 2천억 원, 청주시가 도시공원을 사는 데 쓰겠다는 예산입니다. 어디를 지키고 어디를 포기할 것인가 선택에 문제가 걸려 있는데 답은 현장에 있겠죠.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운천공원, 면적이 23만 제곱미터를 넘는데 내년 7월이면 공원의 효력을 자연적으로 잃게 됩니다. 도심 주요 녹지축 가운데 하나로 청주시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청주시가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 도시공원은 대략 25곳에서 30곳, 대부분 면적 5만 제곱미터 이하로 민간 개발조차 불가능해 가만히 두면 난개발로 녹지가 사라질 처지에 놓인 곳입니다. 한범덕 시장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18곳의 도시공원에 대한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지금 민간 개발이 안 되는 건 천상 실효되는 걸 지켜봐야 되는데 시장으로서 이거를 실효로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과연 최대한 사야 되는데 꼭 사야 될 공원이 어떤 것인가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또 한 시장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최대한 도시공원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재정 부담을 줄여달라며 지방채 상환기간 연장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매봉공원과 구룡공원에 대한 이견이 좀 있는데 이게 마치 도시공원을 청주시가 다 없애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구룡공원 외에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좀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청주시가 발주한 도시공원 보존을 위한 최종 용역이 곧 나올 예정인 가운데 이번 현장 점검은 2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도시공원을 완벽히 보존하자는 이상론에 맞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청주시의 의지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다문화 학생 수는 5,047명입니다. 12년 전 375명보다 13.5배나 늘었습니다. 국제 결혼 등의 영향으로 초등학생이 7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대비 비율은 전남, 충남, 전북, 경북에 이어 충북은 2.86%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부모 국적은 베트남이 꾸준히 늘어 34%로 가장 많고 중국과 필리핀, 일본 등의 순입니다. 여기에 대만과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남부와 중부아시아, 러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국적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보훈이 10명 중 1명이 다문화 학생이고 옥천과 단양, 음성 등에 이어 외국인 근로자 부모를 따라 들어온 중도 입국 학생이 많은 청주도 1.6%에 달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단일민주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공식도 점차 깨지고 있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편견의 벽을 허물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일선 학교 현장을 가봤습니다. 베트남 초등학생이 나오는 동영상을 보며 베트남 동요를 따라 부릅니다. 방과 후 시간에는 베트남 전통 모자인 농라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전교생 46명 중 26명이 다문화 학생인 보은 회인 초등학교입니다. 어머니가 베트남과 필리핀 사람인 다문화 학생들은 물론 일반 학생들도 베트남 문화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냥 상관없이 그냥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학생들 사이에 이질감을 없애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편견도 없애고 그리고 함께 어울려서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라나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한 씨앗을 만드는 겁니다. 전교생 480명 중 111명이 다문화 학생인 청주 복명초는 지난해부터 기초 한국어 수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 대부분이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에서 국내 근로를 위해 들어온
부모와 함께 입국했습니다. 국내에서 태어난 국제 결혼 가정보다 한국어에 취약하다 보니 한국어 기초를 가르치고 러시아어로 된 가정 통신문도 따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 들어와 있는 많은 러시아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학생들도 러시아 문화를 익히고 러시아어를 배운다면 미래 사회에서 좋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국 초중고생 100명 중 2.3명이 다문화인 시대. 소수이자 이방인으로 취부하던 다문화 가정을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과 자세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을 기리는 현충일이었습니다. 진천에선 한국전쟁 당시 중학생 100여 명이 고향을 지키겠다며 참전했지만 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충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인 진천 작곡의 전투. 무서운 속도로 남침하는 북한군 2사단에 맞서 고작 국군 600명이 닷새 동안의 사투 끝에 적을 섬멸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내 고향을 내 손으로 지키겠다며 전투에 나선 진천 지역 중학생 100여 명이 있었습니다. 북한군과 치열하게 전투를 해갖고 적군을 거기서 다 섬멸을 시켰습니다. 지역을 지켰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후방에 있던 미군들이 그 병력을 전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서. 휴전 20년 뒤 진천읍 잔마루 고개에는 진천 전투에서 산화한 호국 영령을 기리는 6.25 격전지비가 세워졌습니다. 보훈지청에서는 이 비를 이달의 우리 고장 현충시설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귀한 희생은 이미 기억 속에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전달하는 얘기인데 저는 알고 있는 게 전혀 없는데. 6.25 호국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도내에 마련된 현충시설은 모두 143곳.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규수입니다. 영동군이 군의회에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영동군은 지난달 의회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이를 공포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영동군은 청정 농업을 보호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선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주의 대표 농산물 가운데 하나인 청원생명 애호박이 대형마트에 입점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옥산연합사업단은 홈플러스와 직거래 계약을 맺고 하루 10톤 이상의 애호박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철에 출하되는 청원생명 애호박은 전국 유통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괴산군에 4개 과가 신설되고 정원은 12명이 늘어납니다. 괴산군에 따르면 보건 관련 2개 과와 농업기술 관련 2개 과가 늘어나고 공무원 정원은 기존 656명에서 668명으로 늘어납니다. 도내 소규모 개간 사업의 업무가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사무 위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10헥타르 미만의 소규모 개간 사업에 대한 인가와 고시 등을 시장 군수가 맡게 됩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청주시 강내면 충북선 상행선 석화 건널목에서 34살 이모 씨가 화물열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차단기가 내려간 상태에서 급하게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0시 20분쯤 옥천군 청산면의 한 식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공장 704제곱미터 규모 한 개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충주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곰돌이의 여행 공연이 오전 10시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보은에서는 대추연합회 가족 한마당 축제가 오전 10시 뱃들공원에서 열립니다.
괴산에서는 11회 전국 시조 경창대회가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어제부터 도내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앞으로 5에서 20mm가량 내린 뒤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7도가량 낮은 20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리는 비로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